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자, 그 4번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가보개혁이죠.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이나 홍콩 14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홍콩 14조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보면 여기에서 밑줄치 내용과 관련된 개혁 두 가지를 써보고, 자, 이 개혁의 경제적 독점권 폐지와 관련된 경제개혁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2차 가보개혁에서 이제 그 행정제도, 지방제도 개혁 관련된 부분은 예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전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보면 8도 행정구역을 뭘로 개편하죠? 23구로 개편하죠. 여기에는 23구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23구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우리나라 공식적인 지방행정구역은 아니에요. 뭐죠? 일본식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2차 그 갑오개혁이 거의 이제 청일전쟁 끝마구에 끝날 때 했기 때문에 2차에 그 일본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했다는 대표적인 증거죠. 자, 그리고 뭐 지방제도 외에도 중앙조직에서도 일본식 내각제도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은 일본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부의 개편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바뀌죠? 23부에서 다시 8도로 바뀌죠. 아, 14부로. 13도. 예, 13도. 예, 13도로 바뀌는데 이건 강구개혁대죠. 강구개혁대. 그래서 8도 행정구역을 23부로 개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요. 요때 이제 그 유기전이 폐지하고요. 유기전이. 그 다음에 상리국이 폐지됐다. 아, 그래서 비상교육에 있어요. 그래서 유기전을 폐지하는 의미는 뭐냐? 자, 보통 시내통공 아시죠? 시내통공을 낼때뭘 제외하고 폐지한다고 했죠? 유기전을 제외하고. 그후에는 이제 본래 없었죠. 근데 유기전은 요때 폐지돼요. 그러니까 유기전 대표적인 그 뭐냐면 정경유착의 특권 상위 집단이죠. 예. 그다음 상리국이라는 단체는 뭐냐? 해상공국 아시죠? 갑신년대 해상공국. 그 해상공국의 뒤를 이은 똑같은 후신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구상 독점 상해사 이렇게 보시는데 요것도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갑오개혁에서 이제 추진했던 개혁 세력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시장 경제를 강조해요. 그래서 자유는 시장 경제.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나중에 집권한 강무개혁 시기 때 근황파들 있죠. 요때는 이제 개혁파들이고, 이 근황파들은 똑같은 근대화는 추구하지만 이 근황파 생각은 뭐예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라. 그 강무개혁 시기 때그 경제 관료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오늘은 보호주의 정책을 추구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호를 해주고 통제 정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이제 이런 그 개혁파 관료들은 좀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독립협회도 뒤에 그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게더 나을까? 그때 상황 볼 때는. 네. 강무개혁 쪽이 더 낫죠.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냐면 시장도 형성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사업도 뭐냐면 활성화하지 못하는, 국내는 경쟁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외국 제품한테 먹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갑오개혁, 2차 개혁 관련된 부분들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사건과 일어나게 된 재정적 배경을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미주친 지방의 행위였던 그 견직물 생산 방식 특징을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직용의 변과 관련된 내용이죠. 교과서에도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직용의 변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보면 연말 민중운동 부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농민들 이제 농민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 뭐냐면 성장되면서 그 당시 민중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직용의 변이나 노변이나 여러 항쟁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이제 직용의 변을 볼게요. 직용의 변의 발달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아니, 배경은 뭐냐면 상품생산 발달과 확대, 그래서 조직적인 체계적인 폭동, 임금 노동자의 이제 성장 이렇게 있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나왔네요.
국가가 뭘 부과했죠? 상세를 부과했죠. 이때가 이제 시기가 어느 때냐면 만력제 때야. 만력제 때는 그 만력제 3대 원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도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군대에 대한 어떤 군사가 늘어나요. 거기에다 이제 만력제가 대규모 토목사업하고 자기 무덤 짓는다고 해서 정을 크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이 많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만력제 때 한관들 파견하죠. 그래서 한관들 파견해서 상세와 강세를 징수하죠. 주로 어느 지역일까요? 이 지역이 강남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걸 강세하라고 해요. 이때 반발의 중심 계층이 뭐냐면 강남 신사층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강남 중에서도 그 하류 지역이 되게 이제 뭐냐 중부 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요 강남 하류 지역은 그 당시 면진문이나 견진문 같이 뭐냐면 상업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야. 그게 그 지역에 상세를 많이 부과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소주에 파견된 이제 한간이 그 뭐냐면 무대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기호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상세를. 그 당시에 기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뭐냐면 직기 있죠. 수공업 직기도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기호도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기호도에 파산되죠. 그러면 기호도는 누굴 고용하죠? 인력시장에서 기공을 고용하거든요. 기공은 직접 일을 하는 수공업자들인데 그럼 기공들이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뭐냐? 직용의 변이에요. 이때 직용이라는 건 누굴 의미하냐면 기공이야, 기공.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기호와 기공의 관계죠. 기호는 기공의 관계에서 이제 보면 기호는 직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기공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이들은 직접 생산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야. 직접 생산.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보통 선대제의 형태였죠. 선대제는 뭐야? 상인 물주가 그 뭐냐면 직기나 원료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모집을 해서 각각 공정에 또 분배를 해주고 판매하는 역할을 해주죠. 이들은 선대제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상인 자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데 요건 아니다. 이제 수공업자들이 이제 기호와 기공이 나눠가지고 생산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모회 시스템이죠. 매뉴팩처죠. 예. 그래서 앞에는 상업자본이지만 요건 뭘로 나오죠? 산업자본으로. 물론 완전한 산업자본은 아니에요. 어떤 나름대로 맹화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좀 더 발달된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말청춘 시기를 자본주의 맹화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조금씩 등장했던 시대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제일 이제 선진 지역이었던 소주나 항주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뉴패치 같은 이제 공정제 수공업이 등장했고 이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기호 기공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03년 그 공사기출 문제 나왔어요. 공사기출 문제.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애도 맞고 말기 정치상이에요. 자, 애도 맞고 말기 정치상도 예전 객관식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딴 거예요. 예전 객관식 기출 문제를 예문요. 자, 그러면 그 애도 맞고 말기 시대 때의 그 정치상을 좀 볼게요. 자, 5페이지 펴 보세요. 자, 5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청왕의 직결을 받지 않고 그 막부가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하죠.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종황양의운동. 그래서 원래 종황운동하고 양의운동은 별개였지만 이때 이제 결합이 돼. 그래서 이제 이때 막부는 그 당시 안세의 대옥을 익혀서 그 당시 강경 탄압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익혔던 그 대로인 이나우스키가 뭐야? 암살나죠. 예. 그래서 이제 막부가 이제 뭐냐 물러나갖고 한발짝해서 그 공가와 막부를 같이 정쾌해야 된다. 무슨 합체 운동을 하죠? 공무 합체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의운동 전개 과정이 있는데 양의운동 전개에 보면 제1차 조슈전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사스마병 같은 경우에는 누구 편이었죠? 막부 편이었죠. 공무 합체 운동이 들어갔는데 조슈는 대입했고 그래서 1차 조슈전투 때는 그 조슈먼을 이제 토벌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같은 외국과 한번 싸우고 나서 이는 사스마본이나 조슈변에서 이제 막부를 가지고는 막부 틀에서는 개혁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 요게 조슈와 사스마본에서
급진파들이 등장하면서 온건파를 제거할 뿐이죠. 그리고 뭐 번증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사스마론과 조슈몬이 연합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샤초 군사동맹인데, 자, 샤초 군사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그 샤카모토 노마죠. 샤카모토 노마. 그래서 이제 제2차 조슈몬을 했지만, 이미 이제 사스마변이 조슈몬의 그 연합을 했기 때문에 조슈몬한테 깨지게 되죠. 막부분이. 막부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정공환을 하게 되는데, 대정공환도 누가 건의했죠? 거기, 사스카모토 노마. 그러니까 이제, 조슈 군사, 아니, 샤츠 그 군사 비밀 동맹하고, 그 다음에 대정공환, 둘 다 공통적으로 누가 건의했냐면, 사카모토 노마가 이제 건의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대정공 끝나고 천황이 수여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부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개항부터 해갖고 막부가 망하는 그 시기, 정치적 혼란상,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안세이 대우, 그 다음에 타막 운동 내용, 그 다음에 사측 군사 비밀 동맹, 그 다음에 대정공학, 그 다음에 샤카모토 노마,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 사상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6번을 보면 그 다음은 애도 맞고 말기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글이다. 기획 개항 후에 종항 양립파가 등장한 정치적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고, 니은과 디귿을 제안한 인물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종항 양립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정면에 드러났다. 여기에서 이제 왜 이렇게 드러났죠? 아까 얘기했죠. 막부의 통상조약에 대해서 청왕한테 물어봤죠. 청왕한테 왜 물어봤는지 봤는데, 일단 물어봤어. 근데 청왕이 분명히 거부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이 나우스케가 무시해버리고 이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이것은 그 당시 종왕 양인원자들에게 입장부터는 청왕을 무시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기까지 기출문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사추 그 군사 동맹하고 그 다음에 사추 군사 동맹과 대정법을 제안한 사람 누구죠? 샤카모토 노마. 외워주세요. 이것도 예전에 객관식 기초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6번 풀어봤고, 자,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은 제2차 인크루저 운동과 관련된 거야. 제2차 인크루저 운동. 그래서 이제 인크루저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6페이지 펴보세요. 보통 인크루저 운동은 1차 인크루저 운동, 2차 인크루저 운동 하는데, 1차 인크루저 전에 그 전후전, 네, 비슷한 시기에 뭐도 같이 일어났냐면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이시죠? 그래서 철사나 유리, 뭐 비누 이런 것들 만든 제1차 산업혁명인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하면 우리가 이제 18세기 후반때 일어난 우리가 오리지널 산업혁명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후야.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 전에 있어났던 산업혁명이고, 왜 2차 산업혁명은 뭐죠? 이거는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이죠. 네. 그래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갖고 전은 1차, 그 다음 후는 2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이제 제1차 인크루저 운동,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직물 공업을 배경으로 했고, 이때 농민층 분할이 가속화되죠. 그래서 3분할제 나타나고요. 17세기 때는 좀 약간 배경이 다른데, 인구가 증대되니까 농업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인구들이 인구가 되고, 어디로 배출되죠? 도시. 때마침 그 도시에 무슨 혁명이 있었어요? 산업혁명. 그래서 2차 인크루저 혁명 때 그 도시에 농촌 방출돼서 도시도 갔던 많은 인력들은 이 산업혁명에 그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크루저 운동인데,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차 인크루저 운동에서 이제, 결과로 일어난 그 3분할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셨죠? 지주, 자본가족, 차진업, 임금 노동자. 그래서 지주는 되게 어떤 계층이죠? 젠트리. 이 사람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자본가족 차진업은 뭐죠? 자기 토지도 있지만, 또 젠트리부터 뭐죠? 토지도 빌려갖고 하죠. 자본가족의 어떤 경영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자본가족 차지성을 뭐라고 해요? 경영은 분홍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예요? 임금 노동자.
3분할제 형태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정도에는 농업기술 발달, 그래갖고 이 농업기술 발달 내용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것은 제가 이제 거기 답안지에다 적어 놨어요. 그래갖고 그 농업기업 기술 발달 보면 그 많이 끄는 파종기와 제초기를 사용했고, 순무재배를 통해서 가축의 사료를 사용했고, 순무뿐만 아니라 크로버 재배도 했어요. 크로버. 그래서 이것도 비육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도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3년간 대신에 사육작은, 그러니까 4번을 뭐냐면 골라서, 윤번제도 했고, 등등인데, 요거 한 두세 개 정도 외워 두세요. 이거 외워도 되게 많아요. 서강 얘기 보면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 그,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 정도만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인크로즈 운동의 특징은 의외 인크로즈 운동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예문에 이제 볼 수 있듯이, 왜 의외 인크로즈 운동하냐면, 그 당시에는 땅이, 토지가 뭐예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뭐죠? 분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면, 나한테 농사 편, 저기, 농사 짓기 되게 편하잖아요. 예. 강작도 할 수 있고, 농지도 홀쭉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요때 그 토지는 어떻게 분산되어 있어. 내 토지가 여기 있으면 내 토지가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농사 짓기가 불편해. 경영 합리화도 깨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비슷비슷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토지를, 소유권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지, 한 곳에. 예, 토지를. 그래서 그러면 합병이나 토지 매매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토지를 서로 합병하고 매매하면 많이 많잖아. 자금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개입을 해갖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법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의회 인크로즈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소련의 정치와 관련된 거예요. 소련의 정치도 예전에 기초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냈는데, 자, 여기에 보면 가는 누굴까요? 가는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20차네요. 또 못하네. 자,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을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당시 후슈프죠. 후슈프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거 체코와 관련된 건데, 체코에 이제 뭐냐면 두부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내세웠어. 그래서 원래 인간의 얼굴한 사회주의는 두부체크가 했는데, 나중에 누가 그걸 인용했죠?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내는. 그래서 처음에는 두부체크가 얘기했고, 그걸 인용한 사람은 다시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소련의 서기자가 누구냐면 브루제네프예요. 브루제네프가 이제 좀 보수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뭘 내세웠냐면, 그 당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문제를 냈는데, 뭘 내세웠냐면, 제한주권론이 내세웠어요. 제한주권론. 그래서 제한주권론은 그 이제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은 각국의 개별적인 이익을 우선한다면서 군사 개입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체코의 이제 민주화 개혁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제한주권론이라는 내용과 명칭이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다는 누구죠? 고르바초프죠. 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이제 그 니은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했던 니은이 이제 뭐냐면 페라스트라이카죠. 네. 글라디노스트와 페라스트가 뒤에는 글라디노스트인데, 자, 페라스트라이카와 글라디노스트에 관련된 내용, 기억 내용,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도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죠. 소련의 정치. 자, 7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후슈프의 정치 부분에 국내 정치의 계획을 놓고 스탈린 우상화와 독재체제 비판, 그 20차 정당대회 그 내용, 그래서 탄 스탈린 정책을 내세웠고요. 못했던 것도 수정주의자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중소발전이 계기가 되고, 경제정책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 시험문에 나왔던 거. 자, 중국과 군수사업을 소비자 생산과 농업으로 전환하고, 노동자 통제 완화 등등 있고, 국외정책으로서 평화공조론, 베를린 장벽 건설, 대미관계에서 쿠바 사태. 쿠바 사태와 관련된 건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부유재산법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제한주권론이에요. 네. 그래서, 제한주권론 꼭 외워두세요. 배경이나 내용. 그 다음에, 고부가축부경에서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그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네. 그라스노스트의 개혁 내용과, 그 다음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 내용.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후유축부, 부유재산법, 그 다음 고부가축부, 그 개혁 내용들 각각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자, 9번은 뭐냐면, 역사교의 목적과 관련된 거야. 아,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교론 할 때,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르다고 했죠. 목적은 뭐죠? 좀 추상적인 거고, 목표는 좀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목적에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어. 역사를 왜 배울 것인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문제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관련돼서 한번 보충자를 볼게요. 자, 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역사교육의 목적을 이제 보면 교훈의 역사 가치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역사교육의 뭘 강조하는? 내재적 가치죠. 그래서 교훈의 역사는 역사를 배워서 그 과거를 알면 역사를 배워서 뭐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서양의 역사서에 다 교훈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감이나 통감자가 붙은 거 있죠? 통감은 뭘 뜻하는 거죠? 거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이제, 그 뭐냐면, 매개로 해서, 거울이라는 건 역사를 매개로 해서, 현재를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헤로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안 나왔지만, 투키티데스의 펠로폰네스 전쟁사 있죠? 이것도 교훈의 역사 다 속해요. 교훈의 역사의 또 특징은 뭐죠? 순환적 역사관이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장점보다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은 문제점이죠. 그래서 문제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점과 관련된 건 녹색책과 파란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 특징은 개별적인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도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대풀이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과거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선악의 논리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 판단하기 쉽다는 것. 윤리학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를 치자형으로 여기는 거.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역사교육은 다수의 구성원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들의 어떤 생활이나 사회사나 경제사 같은 걸 좀 무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의 관점의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이해의 역사는 앞에 있는 교훈의 역사와 연결돼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용한 점과 문제점인데 이거 각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민족 공동체 역사의식 강조예요. 네. 이걸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보죠. 그래서 유용한 점 같은 민족적 동질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와 신자유 시대의 국가 민족의 자존을 유지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의 가치, 지니는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거 두시고요.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너무 역사 그 민족을 강조할 건 뭘 강조해요? 물질보다는 뭘 강조하죠? 정신.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가 혼, 국수 이런 것들 얼 지금도 혼을 강조해요. 혼.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걸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변화나 구조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정통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는 도외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수주의로 빠질 수 있고, 너무 시종적 과거에 빠진다는 거야. 현재적 입장에서, 과거를 그냥 짜맞추는 식으로 하는 거죠.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한국사관, 뭐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 고유의 정체성이 뭔가, 그것도 규정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평화의 민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평화사회 민족이다. 근데 고대사 보면, 그, 강대토대왕이 여러 정복활동이 있어요. 정복활동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게 전혀 평화적인 게 아니죠. 그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침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하기 그렇고 일본 저기 책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쓴 책 중에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일본사 그 저자가 이제 그 다음 삼국지 위지 외인전인가요? 외인전을 쓰면서 거기에 인용하면서 그 외인전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은 참 착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인전에 있더라. 외인조에 우리가 그거 그 말을 동의할 수 있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자체가 상대 규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자 이거 너무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뭐냐면 역사이론의 민족주의 비판은 포스트모더니즘 그 관점이 있어요. 민족이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게 아니라 뭐죠?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예, 그래서 민족을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그 사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여성 문제, 그 다음에 계급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뭐냐면 무마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자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민족주의 비판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양으로 역사.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역사를 왜 배우죠? 좀 있어 보이려고 배우죠. 많이 뭔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부터 뭐야? 아, 이 사람 참 지식인이고 있어 보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배우는 게 이제 교양에서 역사인데 이것도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장점은 각자 보시고 문제점은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할수록 역사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사실까지 알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중요하지 않는 사실까지 알려고 계속하면 인구에서 뭐가 되는 거야? 장수생이 되는 거야. 장수생이 되는 길이고 자 그 다음에 주제주의 교육감과 흥미 호기심의 춤중에 머물 수밖에 없고 역사 사실과 허구는 혼돈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양 역사를 이제 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어디서 배우냐면 소설로 배워요. 소설이나 연극이나 어쩌다 어른이나 그런 데서 이제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경종이 노자가 경종이 고자가 된 이유가 뭐냐? 자기 어머니가 부단을 흔들었기 때문에 고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건 사실의 허구예요. 예? 경종이 고자라는 것도 증명되지 못하고 고자였어도 솔직히 말해서 장희빈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자기 자식한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하여튼 있고 영웅주의 역사관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용적 가치가 되면서 그 교양의 역사는 엘리트주의 사고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한 네다섯 가지 있는데 외워두세요 이것도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한번 내봤는데 한번 보죠. 자 9번의 가는 이제 볼게요. 9번의 가. 자 9번의 가는 요게 또 보시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한번 기초의 예문에 나왔던 건데 자치통감 아시죠? 사마강이 자치통감을 쓰면서 쓰고 나서 황제한테 이 자치통감을 왜 썼는지를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삼국사기를 쓰고 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그 진표를 올렸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뭘 볼 수 있는 거죠? 그 왕조의 흥망이나 백성의 기능, 모범과 경계가 될 수 있는 선악과 예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군주가 한번 보고 역사를 거울삼아 정치를 똑바로 하십시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거 뭐예요? 교훈주 역사관이죠. 그리고 이 자치통감 자체도 통감은 뭐예요? 거울이죠. 여기 거울을 의미하는 건 뭐죠? 역사죠. 역사를 거울삼아서 통치자가 그걸 보고 참고해라. 그 내용이죠. 그러면 요거는 교훈적 역사관이죠. 그러면 교훈적 역사관의 장점, 그 다음에 문제점 이렇게 있는데 장점하고 문제점인데 장점은 한 가지만 외워주셔도 될 것 같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녹색책에서 남색책에서 골라서 보시면 돼요.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예. 한 가지는 좀 그렇고 세 가지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나사료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역사교의 목적을 쓰고 이 사료 안에 담고 있는 역사의 목적의 문제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나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유산 전승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이제 유산 전승의 역사를 이제 되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뭐 언을 강조하고 혼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은 다 민족 공동체 역사와 관련된 거예요. 민족 공동체. 그게 1920년대, 30년대 그런 역사가들이 많이 강조한 거죠. 왜 이렇게 정식적인 걸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는 솔직히 국가도 잃었고 물질적이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도저히 상대할 수 없죠. 그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강조해. 그리고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계급별로 그리고 이제 민족 운동별로 해갖고 이렇게 분열됐던 그 민족의 분열을 하나 통합시키려는 목적에서 한 거죠. 예. 지금처럼 혼이 없다고 해서 그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나름대로 기능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민족 공동체 유산 정승에 대한 목적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사회나 국가에는 타자와 구별된 공동체 유산이나 정통이 있다고 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한 건데, 문제점은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부정하기 진짜 어렵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민족의 정체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할 경우에 민족주의 가해는 역사교육이 실패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요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부분과 관련돼서 다 쓴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목적을 찾아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한 개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역사교육의 목적 가치 부분을 다는데, 요거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그 장점,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죠, 10번. 10번은 이제 상공유사요. 상공유사. 상공유사인데, 그 3번 사료 부분은 거기 이제 제가 뒷부분에 이제 적어 놨는데, 요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에 있는 거죠? 기인편이죠. 예, 상공유사 기인편. 기인편은 뭘 씻기 위해서인 거예요?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했었던 무지불신, 계력불온난신에 입각하지 않는 그런 여러 떠도는 민담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삼국사기에는 그걸 싫지 않았어. 근데 삼국유사는 그걸 싫었단 말이야. 그런 걸 왜 싫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어떤 서문 내용이에요. 기인편 서문 내용인데 왜 싫었어요? 이게 공자 유교 입장일 때는 맞지가 않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이제 그 유교에 보면 뭐가 있죠? 유교에 보면 그 당시 공자나 그러니까 주공이나 요순이 나오면 그 이 사람 범인들이 아니라 성인들이 나올 때는 신비하고 특이한 능력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당군조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의 위대한 성인들도 그 요순처럼 이렇게 기이하고 신앙 형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야.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그 상국유사는 삼국사에 빠져있는 신기하고 기이한 얘기들을 적어놨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예전에 기인편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번을 이제 풀어보기 전에 상국유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11페이지 보면 상국유사의 목적이 있죠. 상국유사는 그 삼국사기는 유교적 입장에서 사회혼란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 삼국유사는 뭐죠? 불국조선에 입각해갖고 혼란된 사회를 통합하고 불교사관을 체계화시키려고 했죠. 요때 혼란한 상은 뭐죠? 몽고족이 쳐들었죠. 몽고족. 예. 그래서 현창 배경을 보면 고려국의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 사회 특징은 당군조선을 강조했다. 주체적인 도덕적 문화정통을 서술했고. 그러면 왜 당군조선을 강조했죠? 몽고족이 쳐들면서 민족의식이 어때요? 강화되죠. 그래서 종전에 일통사망의식이 해체되어가면서 일통사망의식을 거스르고 공통된 조상을 찾아보니까 누가 부각된 거야? 당군이 부각되죠. 그래서 예전에 구전되었던 당군을 최초로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선종 중심이죠. 선종.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이게 좀 한계인지는 몰라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신라 중심이에요. 신라 중심 사관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공유사는 기전체인지 기사본매체인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사본말 유사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이한 체지야. 그래서 고승전이라고 예전부터 내본 것도 있고, 아까 야사라에서 기이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유교적 성인도 있고. 그 정확하게 규정될 수 없는,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그 서술체제에 정확하게 규정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마 삼국유사의 어떤 체제서랑 이게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자, 하여튼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어떤 설화와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녀수주의 충실성이 되게 강해. 그래서 이 사람 1차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문헌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 돌아가봐요. 유물 유적 다 한번 하고 민담도 다 수료하고 하고. 예.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정통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한계는 이제 신라 중심사관이고 중국 조사를 좀 신뢰했다. 뭐 이렇게 한계인데, 뭐 이건 우리 입장에서 한계고 그때 당시에 한계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여튼 상국유사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편에 기편에 실어놓은 이유 그 것들이 뭘까요? 기괴하고 신기한 뭘 실어놨죠? 민담이나 이런 설화,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민당과 설화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신어놨다. 왜 이런 것들을 신어놓을까요? 예전에 민당과 설화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야사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전승되었죠? 네? 부전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손자들 데리고 이제 예계 형식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그 몽골족 쳐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풀풀 헤어지고 가족도 해체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구조로 전하였던 여러 야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말을 전해지지 못하니까 몰려 남겨야 되겠어요.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시킨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서술 목적은 복고적인 불국토선에 입각해서 혼란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기존 서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의도에서 서술했다. 이 푸셀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부족한 사수는 뭘까요? 이건 주로 삼국 사기죠. 그러니까 삼국 유사란 말 자체가 뭐예요? 삼국 사기에 있는 내용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는 거야. 유사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의의는 삼국 유사는 서술책이 삼국 사기만큼 체계되지 않지만 삼국 사기 기술되지 않는 단군시나 민간시나 불교의 내용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국 유사의 의의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삼국사기의 의의도 중요하죠. 삼국사기의 의의, 사학사적 의의 쓰면 뭐라고 써야 되죠? 최초의, 현존하는 최초의, 그 역사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두세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볼게요. 11번. 자, 11번은 그 조선시대 때, 특히 조선 전기 때의 지방 그 방어 체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되게 지방 방어 체제와 관련된 거에서 이제 국립도 체제도 있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진간 체제, 재승 방랑 체제 이렇게 하는데, 국립도나 이런 거는 이제 영진군 뭐 이런 것들은 그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고, 주로 이제 그 임용 시험에는 진간 체제하고 재승 방랑 체제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11페이지. 자, 조선 전기 군사 조직이 있는데, 중앙군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세조 시대 때 뭐가 있었죠? 오의제가 있었죠? 예. 네. 그 다음에 방어 체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초창기 때는 입군, 영진군, 여기 체제였다가 국립도 체제였다가 곧바로 몰려 넘어간 진관 체제 바뀌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재승방랑 체제. 그 다음에 다시 진관 체제 바꾼 건 언제 때죠? 임진하는 도중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진간 체제와 재승 방랑 체제인데, 자, 진간 체제 볼게요. 진간 체제는 세조 때 만들어졌고요. 여기 진간 체제는 각도의 거진을 중심으로 해서 위급 시에 거진에 있는 주변의 진들이 군사를 파견해서 여기에 와서 공동으로 방어하는 거, 지역 단위 방어 체제죠. 자전 자수. 그래서 대개 거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좀 가나일 구역 중에 큰 도죠. 그래서 부연이나 목사가 있는 그 곳인데, 대개 이 거진에는 그 뭐가 있냐, 읍성이 있어요. 읍성. 그래서 보통 고려시대까지는 산성 중심의 어떤 방어체제였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산성이 없고, 산성이 있어도 이제 별 중요한 게 없지 않고, 읍성 중심 체제야.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북방부터, 그렇게 친히 볼려 없었어요. 한 200년 동안 평화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버리고 산성 올라가 버리면 방어하긴 좋은데 문제점이 뭐죠? 생활 기반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활 기반을 살리면서 방어할 수 있는 읍성 체제가 있는데, 되게 읍성은 거진에 이제 있어요. 거진에. 그래갖고 이제 이 거진이 있고, 거진이 통과한 곳이 제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전자수의 진간 체제는 전국을 방위 체제로 조직하는 데 있다. 근데 문제점은 방위망이 확대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군족수포제 실시했죠. 근데 군족수포제를 실시해가지고 병력을 많이 보충해야 되는데 병력 보충하지 못했어. 근데 이 방위망이 넓을수록 병력이 필요한데 병력 없는 거야. 그리고 군사지휘권을 문관대 갖고 있다 보니까 작전도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대군의 공격 시에 효율적으로 막 방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뭐냐면 재승방랑체제죠. 그래서 이 명종 때 이제 한 건데, 을묘 외병을 계기 위해서 재승방랑체제였는데, 보니까 이제 그 외병들이나 저 여진족들이 공격할 때 다 모든 곳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뭐죠? 지정된 곳을 공격해서 지정된 코스로 갖고 이동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곳만 제대로 막으면 어떻게 돼요? 충분하게 막을 수 있죠. 그래갖고
종전에 이제 유사시에는 각 수용인 그 소속 군사들이 그 본진을 떠서 지정된 방위 장소 와요. 그러면 경군을 기다려. 그래서 경군 내 군대와 같이 합세해서 대규 병력을 막는 체제가 재승 막는 체제예요. 자, 근데 이 재승 막는 체제의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 한번 뚫리면 어떻게 되죠? 뒤에 없어 후방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공격을 당할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이에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왜란 중에 진간체제로 다시 복구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조선전기 때 이제 대표적인 또 지방군대보다는 예비군이 뭐냐면 잡색군이죠. 잡색군은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민은 없어요, 여기에. 전직 관료, 서리, 향리, 도생, 노비. 공통점이 뭐죠? 직역이나 아니면 천민이기 때문에 군역에 빠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잡색군은 그렇게 뭐 황토방에 그렇게 뭐, 이바지라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도 예비군도 뭐 그렇게 못 믿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러면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에서 이제 보면, 줄치는 부분 기억은 뭐와 관련된 거죠? 진간체제와 관련된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건 뭐야? 잠깐 실시한 제도지만, 군익도 제도죠. 군익도의 중충순을 지향하고, 거진을 중심해 주변의 여러 진들을 속하게 해요. 하나의 진간을 형성하여 자전자수하는 체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그 기억의 붕괴 배경, 붕괴 배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군족수표제야. 그래서 군족수표제가 실시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립제, 방금제, 군역제 물어보고 군족수표가 실시되면서 뭐예요? 그 군역자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면포들을 군인으로 공용하는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지방재정을 다 썼어, 중앙재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틈을 넣어서 누가 쳐들어온 거야? 외부가 쳐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진간체제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니은체제로 넘어가죠. 니은체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재승방랑체제죠. 그럼 그 계기가 됐던 건 간데, 간은 뭐죠? 을묘외변 외워두시고요. 그 문제점은 후방지역에 군사가 없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진을 막을 방도가 없은 거 임진왜란 때 초기 패전의 한 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임진왜란 때 진간체제를 실시했 있으면 그 일본군 막지 않느냐? 아니죠. 약간 더 막을 수 있어도 결국엔 서울 뚫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100년 동안 밥만 먹고 뭐 하는 거야? 싸운 애들이고 우리나라는 200년 동안 평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반기 때는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주먹만 넘으면 우리가 잘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총을 가지고 왔고 조총 기술 배웠고 또 뭐냐면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싸움꾼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신체적으로 더 열등, 우월하잖아. 일본 애들보다. 슈퍼이보다 더 크고. 그렇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군사제도 부분은 언제가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요 나올, 시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정조에 관련된 거예요. 정조의 정치. 그래서 보통 영종조 눈에 쌍싸워 하죠? 근데 영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영조는 가끔 조금 꽃사이키는 문제도 나오고 단독 문제는 정류가 좀 나오는데 자 정조의 정치 부분을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표시냐면 1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정조의 이제 탕평 명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론타평이죠. 옳고 그름을 명백히 하는 입장을 한 거죠. 그래서 노론과 소론 중에 그냥 온건파를 제거하고 강경파를 등용한 거죠. 근데 이것은 할아버지 영조와 달라. 영조는 뭐죠? 노론과 소론이든 남인이든 그 강력파들 제거시키고 온건파들 등용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료타파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좀 다르다. 그리고 정조의 칭의가 두 개가 있죠. 규장각하고 장용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규장각을 설치 목적 그래서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을 보관하고 청리 한간대 그 음모를 행포를 억제하고 등등 있고 왕실 도서관장 기능에서 정치적 기능으로 변화됐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때 무슨 제도를 실시했죠? 초기 무신제도. 그래서 진보적 학자도 많이 등용했고 외교장각도 설치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외교장각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강화도죠. 그래서 왕실의 중요한 어뢰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보관시켜요? 외교장관에. 근데 나중에 병익예우 때 약탈당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장용인데 장용은 오군영의 핵심 그 군인들 뽑아가지고 만든 친위부대야. 그래갖고 내용과 외형이 있고
그래서 왕권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 왕이 이제 정조가 이걸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집권을 오이체제를 복구시키려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조선 전기 때는 오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조에. 중앙 군사조직에. 근데 이 오이는 왕위 때 예속되면서 철저하게 중앙집권 같은 군대거든요. 근데 오군영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오군영은 한나라에 만들어진 군대가 아니에요. 그 뭐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군영을 장악했던 지휘가 또 달라. 그리고 주로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서인과 노은색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일사불란하게 그 군대를 통솔할 수가 없어요. 지휘권이 뭐냐, 지휘권이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오이체제처럼 장용도 만들어갖고 오이체제처럼 뭐죠? 하나의 지휘권 안에 기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일사불란하게 그 뭐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잖아요. 근데 이 장용은 안타깝게도 그 정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곧바로 폐지되죠. 예. 자, 그다음에 하성을 보는데 이 하성은 이제 거기에 정치적, 군사적, 어떤 상업적 기반이 이제 있고 그 내용이 이제 그 있으니까 물도 보시고 그래서 초계 문신제도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민사행 정책과 사상 정책을 보면 서울과 노비에 차별화나 그래서 서울 출신의 검사관을 기용하죠. 유독공, 박제가, 이동목 그리고 노비제도 자체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그 뭐냐면 시험까지 만들고 교섭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때 뭐죠? 5월 30일 날 갑자기 급사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정조가 두 달, 세 달 더 살았으면 노비제도가 없을 수 있었어요. 예. 그만큼 신분 해방에 어떤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 확대, 그 다음에 뭘 폐지했죠? 통공일체를 했죠? 금난정권 폐지했다. 신내통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의 어떤 중국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였고, 문체반정운동이 일어났죠. 누굴 보호하게 한 거예요? 남인세력들을 보호하게 한 거죠. 그 다음 격쟁제도, 그 다음 상원제도, 암회여사 제도도 활성화하고, 격쟁과 상원은 소통을 강화하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지금의 그 대통령과 비교가 돼. 조선시대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화국 시대에 소통을 안 하는 대통령들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있는데, 그게 보니까 꼭 조선이다가 해갖고, 뭐, 그 왕권이, 그 뭐냐, 왕권을 강하고 뭐 전제군주가 아니라, 지금도 전제군주가 더 강하잖아요. 예. 자, 그다음 문물 정비인데 대종통보, 대종통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그다음 형사제도 정비했고, 그다음 동문시고, 그다음 일성록, 일성록 기억을 해주세요. 일성록은 원래 이제 정조가 그 세종시대 때부터 썼던 뭐예요? 개인 일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서 국가의 공식 기록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때의 어떤 사회경제적 모습들 잘 기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사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분당대체는 실패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문제를 12번 보죠. 12번. 자 거기에 보면 다음은 정조의 개혁 정책 관련된 설명이다.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기흥에 관련된 인사 정책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밑줄 친 이은 이해의 구장과 역할 두 가지 써보고 디귿의 학약 그 개편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초계 문신 제도라고 하죠. 그리고 초계 문신 제도 내용도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뭐예요? 관련된 인사 정책은 두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중농 탕평을 실시해서 탕평 정치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적시 외적 세력과 탕평파를 제거하고 노동, 청로, 남인, 소군 중에 그를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그래서 노동, 청로, 청류, 그 다음에 남인, 그 소군 등을 등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하는데 좀 정확히 얘기 좀 쓰시려면 노동, 청류, 남인, 소군 중에 뭐냐 그 자기가 명백한 사람, 자기 의견 뚜렷한 사람들 등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기 의견은 뚜렷하게. 그러니까 수에스타스 무에타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 의견이 명확한 사람을 이제 등용했다. 이걸 쓰셔야지 좀 더 굳이 답안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올릴게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는 뭐죠? 자기 의견이 뚜렷한 사람보다는 뭐죠?
흐리부지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온건파들. 그래서 각파의 강경파들 제거시키고 온건파들 주로 등용했죠.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의 그거를 완론탑 표현하고 요거는 중론탑 표현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규정과 역할. 그래서 니은을 뭐 줄친 거 외에도 두 가지 역할 써라. 그래갖고 이제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문신 교육을 하고 비석이 비서실 기능을 했다는 걸 좀 쓰시면 되고, 거기에 좀 뭐 이게 규장각 역할 이렇게 답안지 좀 수정해 주겠네. 이은 규장각 역할 안정으로네 땡땡치고. 자, 그 다음에 대교 한약 개편 내용. 요때 한약은 종전의 한약은 누가 주도했어요? 지방 상인들이 주도했죠. 군현단위 한약들. 이걸 뭐라고 해요? 사족 한약이죠. 근데 이제 사족 한약 대신에 수영이 직접 주관한 수영 한약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 계기로 해서 이 사족 한약이 뭐가 되는 거야? 어용화돼요. 어용화돼. 그래서 일종의 어용화되고 부세 자문 기구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때 이 어용화된 기구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도예니 이예니 하면서 새로운 한약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볼게요. 13번. 자, 1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염철 논쟁이에요. 염철 논쟁. 예. 염철 논쟁은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기출문제와.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염철 논쟁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그, 보충 페이지에서 찾아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염철 논쟁은 배경은 뭐냐면, 상호양이 무죄 때, 염철 전면에 경제연체를 수입하니까, 이에 대해서 각강 등에서 내주에서 비판을 실시했죠. 그래서 현란과 문학의 젊은 학자들이 전면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내주 실력파 각각의 입장을 반영했다. 각강이 이제 그 입장을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례에 보면 누구와 누구의 대립을 볼 수 있어요. 유교와 법가. 그래서 그 유교와 법가는 경제 정책에 좀 차이가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중론 억상 정책인데 이건 공통점인데 그게 방법 차이. 그냥 네 번 돌아요. 유교는. 예. 네. 근데 법가는 뭐죠? 법가는 국가가 직접 경제에 간섭을 하는 거야. 국가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을 유교에서는 신해. 왜 신하냐면 유교에서는 여민제리하고 시현제리한다. 그러니까 여민제리라는 것은 백성과 이익을 다툰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시현제리라는 것은 그 재물과 이득을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걸 반대한 거죠. 그래서 여민제리를 반대하고 시현제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노 그 법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고 상인이 했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역할함으로써 뭐냐 이익을 쫓는 행동이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보시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여민제리 여기 있는데 잠깐만 여민제리 하지 않고 그렇게 고치세요. 예, 제가 지금 마지막에 거기 보충 페이지에 여민제리는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있다는 거 결국에는 결론 냈어요? 못 냈어 그냥 계속 전매제 간 거야.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13번 보죠. 다음 한나 때 소재 때 일어난 논쟁이다. 이 논쟁이 무엇이라고 하며 가 입장을 지지했던 내주의 대표적인 인물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무죄 때 나의 언급한 정책을 실시한 배경을 써보고 그 다음에 기획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한 거죠? 유자, 유교. 그걸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야? 내조의 각강이죠. 그럼 각강이 유교의 유자들의 입장을 그게 지지해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좋아서? 내용이 좋아서? 그게 아니죠. 누굴 견제하기 위한 거죠? 외조였던 상호양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거죠. 정치적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줄집 배경. 그래서 왜 그 나의 언급을 했는가. 그러니까 전매제도나 군수법을 왜 실시했죠? 이건 이제 한문제 정책과 관련돼 있죠. 흥노원 전쟁 때 막대한 군사비가 소비됐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충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기획은 군수법을 왜 얻었어요? 어떻게 이익을 얻었죠? 각 지방의 산물을 조세 징수하고 그걸 부족한 지부로 운송해 팔아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지역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죠. 예, 군수법은. 그 다음 평균법은 뭐죠?
시간상 개념. 그러니까 이제 계절간의 차이를 이용한 거죠. 시기상의 차이를. 예. 그래서 이제 군수법과 평준법도 되게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많아. 아주 쉽지만. 예.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죠. 14번은 이게 누구와 관련된 문제예요? 로마 시대 때 디오클라티누스 단계. 디오클라티누스 단계에 관련된 내용은 두 번 나왔어요. 기출에. 그러면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3페이지 펴 보세요. 자, 디오클라티누스 한계 개혁 보죠. 자, 배경은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개월도의 재고를 재편성하려고 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제군 주제, 도민의 제도가 이제 실시됐죠. 그리고 종전의 이제 제국을 네 개로 나눴어. 정제 두 명, 부제 두 명. 이렇게 했는데, 왜 네 개로 나눴죠? 그 지위를, 제의 계승을 좀, 제도화시키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더 혼란하죠. 예. 그래서 이 사분할제는 나중에 누가 폐지시켰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시 폐지시키죠. 그 다음 행정개혁을 했는데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던 수도천도, 니코메디아를 천도하고, 동방의 전제군주를 답습하고, 속주를 세분화시켜. 그래서 크게 4명의 황제가 다스린지를 4대강고로 하고, 그에 12강고를 설치하고, 이렇게 속주를 세분화시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속주가 커버리면 어떻게 돼? 지방간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리고 지방간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 문관과 군사무관과 행정무관을 뭐예요? 분리시켜 버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군대가 지방을 장악하지 못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개혁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돈을 홀조 걷기 위해서 그 당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오늘날만 총액제를 실시하고 각 속주에 할당을 해요. 그리고 세금이 무너지니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나 농촌에서 뭐냐면 지위를 고정화시켜 버리죠. 특히 농촌에서 농민은 평생 동안 그 아들도 뭐예요? 계속 농민이어야 돼. 지위를 고정시키죠. 이 제도를 뭐라고 하죠? 폴로노스 제도. 네, 이렇게 해서 제도화시켰다. 이거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의 개혁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서계 내용은 달다 외워두세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재정 부분 세 명만 외우면 돼. 아우쿠스티누스, 그 다음에 디오클라티누스, 또 하나는 콘스탄티누스 세 명 외워두고 가끔씩 이제 꽃사리로 외워둘 게 뭐냐면 오연제 있죠? 오연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군인 황제 시대 때. 그 다음 칼라칼라 황제 때. 요 정도만. 그래서 이제 요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4번의 다음에 밑줄진 기획은 누구죠? 디오클라티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로마에서도 어디다 옮겼을까요? 니코메디아. 요것도 외워두세요. 예, 이것도 그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야. 그리고 니은이 실시한 목적. 그래서 자기 제국을 다시 세 명의 협력자를 만들어 네 명이 좋고 네 개 분할을 이렇게 했다. 그거는 제2계승에 대해 군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개혁과 군대개혁의 자금을 마련하게 실시한 제도의 내용을 세 가지 쓰시고, 자, 미리 예산액을 결정하여 이를 관할 속주에 할당하고 속주는 각 다시 각도의 도시 할당하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선 후기 때 실시한 뭐다? 총액제. 라고 이제 연상시켜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직업을 고정화시켰죠. 그 다음에 콜로노스제라는 토지의 결박과 예농적인 소작제가 형성됐죠. 세 가지 외워두세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보너스 문제를 보죠. 보너스 문제. 자, 1번은 이제 보면, 자, 이 보너스 문제를 지금은 좀 했는데, 뒤에 제가 이제 본 문제에서는 제가 일일이 그걸 달았거든요. 출처 근거를. 근데 보너스 문제 달려고 하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려. 다 찾아야 돼요. 예. 그래갖고 앞으로 보너스 문제는 출처를 안 달아놓을게요. 이 문제를 보너스 문제를 좀 많이 만들려면 출처를 일일이 찾을 시간에 만들 시간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좀 몇 개 달았는데 다음부터는 보너스 문제 출처는 안 달아놓을게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자, 다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이며 의견의 중요한 내용을 한 주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주장이 나오게 된 당시 한반도 둘러싼 국제적 배경을 말해 보시오. 이건 중립론인데, 중립론 두 가지가 있죠. 6.1전과 부두노야. 근데 여기는 6.1전의 중립론이에요. 그러니까 6.1전의 중립론은 뭐냐면, 육자회담처럼 강대국이 모두가 보장하는 조선의 중립화를 하자. 왜냐,
양국가는 한두 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 다자회의를 하자는 거죠. 왜냐 다자회의를 하면 할수록 뭐야 국가 수가 늘어나면 좋소. 구속력 더 강해지잖아요. 그걸 노렸던 건데 그럼 왜 이렇게 했냐? 그 당시 국제적 배경을 보면요. 국제적 배경 빼는 건데 국제적 배경. 자, 그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대립을 했고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죠. 예. 그래서 요걸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공 A를 뽑았고 자,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